안녕하세요, 박가이버입니다. 오늘은요, 설접을 한번 해볼 건데요. 키스접이라 그러죠? 얘 성공률도 좋고, 영상 보시면요, 결과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빗각으로 잘라주시고요.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빗각으로 잘라줍니다. 반에서 반. 지금 화면에 잘 나오라고 지금 이렇게 자꾸 오는데요. 자르실 때손 조심하세요. 반에서 반 자르는 겁니다. 깊이는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.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. 새순이 나오고, 접목 부분에 상처 아무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테프는 아래서부터 위로 감아주시고요. 저는 전기 테프가 편해갖고 비닐 테프를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거친 부분은 잘라주시고요. 이게 톱심 패스트인데요. 절단 부위 증발하는 것도 막아주고 살균 소독도 합니다. 이게 과일 봉지인데요. 오늘이 2월 24일이라 춥거든요.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 갖고 이렇게 과일 봉지를 씌워줍니다. 영상을 지금 나가게 된 거는요. 새순이 나오고 접목 부분에 아무런 모습까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. 2월 24일이요. 영상 보시면요. 이제 자라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40일 정도 돼 갖고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. 좀 일찍 해 갖고요. 접목을 일찍 해 갖고 이제 새순이 나는 게 보이네요. 이제 잠시 후에 더 자라는 모습도 보여 드리고 테이프 절단 후 아무런 모습까지 보이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조금 일러 갔고요. 조금 더 있다가 며칠 기다렸다가 상처 아무런 모습까지 보이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요. 이렇게 자라는 모습과 완전히 상처가 아무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직도 덜 아물었네요. 며칠만 더 있다가 완전히 테이프를 자른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먼저 풀어봤거든요. 커터 칼로 테프를 이렇게 커터 칼로 위에서 아래로 쭉 그어놓고요. 이제 풀어놓은 모습 보면 아십니다.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그어놨거든요. 이렇게 풀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테프를 떼어내면요, 이제 상처 아문 게 근접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주 선명하죠? 거의 다 아물었습니다.
이게 한 45일 됐습니다, 지금. 4월 초인데도요,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니까 적응하라고 이렇게 봉투를 뒷부분을 좀 찢어놨습니다. 이렇게 봉투 씌워놓은 거는요, 너무 일찍 개봉을 하면은 꼭 냉해에 입듯이 잎이 좀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끝부분이. 그래서 적응하라고 뒷부분을 조금 찢어놨습니다. 이렇게 한 일주일 놔뒀다가 날씨 따뜻해지면 그때 개봉하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요, 꽃사과 나무에 드릴 접목한 건데요. 새순이 잘 자라고 있죠? 이 꽃사과 나무가 사과 나무보다 순이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. 꽃사과 나무는 이미 꽃이 피고 이렇게 잎도 꽤 많이 자랐죠? 이게 구루터기 접인데요. 이것도 꽃사과 나무에 사과 나무 접목한 겁니다. 이건 많이 크죠? 이건 접목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. 꽃사과 나무에 사과 나무 접목한 겁니다. 이게 설접인데요. 이게 완전히 그 접목 부위가 암은 모습입니다. 이 모습은요, 굵은 꽃사과 나무에 사과나무를 접목한 건데요. 이것도 잘 살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요, 설명란에다가 남겨놓을 거니까요. 설명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구루터기 접도 잘 살고 있습니다. 새순 난게 보이시죠? 이거는 많이 자랐네요. 꽃사과 나무는 벌써 꽃이 폈는데 아직 사과 나무는 꽃은 안 피고 있네요. 저희 영상 보시면요, 뭐 구루터기 접, 드릴 접, 설 접, 뭐 여러 가지 접이 있으니까요. 시간 나시면 한번 봐주세요. 수국도 보이고 있네요. 이게 설접 모습인데요. 저 끝쪽에서 새순이 자라고 있습니다. 새순이 보이죠? 저희 채널은요, 금속, 생활 꿀팁, 실링, 세개 카테고리입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